2, 2, 4. 안녕하세요. K-pop 바리스타로 변신한 쇼 음악 중심의 MC 정우, 민즈, 리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하다면 훈훈한 온기로 가득한 음중 카페로 모두 놀러 오세요. 섬세한 블렌딩과 완벽한 로스팅으로 완성된 K-pop 스테이지들이 가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하게 데워지는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카페인 중독만큼이나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우혁 선배님의 무대와 치명샷 가득 추가해 더욱 짙어진 매력으로 돌아온 화사씨가 모두를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에 라떼처럼 부드러운 아홉 남자, 진한 에스프레소 향을 가득 품고 돌아온 SF9, 한층 더 깊어진 향기로 돌아온 고스트네 나인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중카페의 시그니처인 믿고 보는 무대들, 패기로 무장한 몬스타엑스와 모두를 나른하게 녹여줄 위키미키의 꿈같은 무대까지 준비 완료되었으니까요. 모두 꼭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11월 마지막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이번 주 1위 후보 세 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네,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생방송 앱 투표는 아래에 보이는 앱을 다운로드 후 응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오늘도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투표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투표 시작합니다. 자, 그럼 가요계의 비상벨을 울릴 강승현 씨와 미스터리한 모험을 시작한 빌리, 감성 힙합돌 다크비의 무대까지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두 분, 지금 저만 빼고 뭐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 전 오늘 당 충전이 필요해서 달달한 핫초코 한 잔 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요. 이 겨울의 쓸쓸함을 커피향으로 달래는 중이었거든요. 오, 마침 저 달달한 거 필요했는데. 정우 씨, 저 핫초코 한 입만요. 아, 저 지금 방금 다 먹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리노 씨, 저 지금 마음이 너무 싫어서 그러는데 이거 한 입만 주면 안 돼요? 어떡하죠? 저도 지금 막 다 먹어버렸는데. 아, 뭐야, 그럼 제 마음은 누가 달래주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씨.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요. 통통 튀는 매력과 달콤한 보이스, 버가보의 무대면 당 충전은 문제없고요. 마음이 공허할 땐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한 B.I.G와 로즈하나의 무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오, 그거면 충분하죠. 그럼 제 마음을 따뜻하게 내어줄 세 팀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진정한 어른 섹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준비를 마친 섹시의 정점을 찍으러 온 SF9을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희 씨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부터 전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SF9이 드라마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판타지 여러분,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드라마로 돌아온 SF9 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판타지 날이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판타지 반갑습니다. 다원입니다. 네, 판타지 여러분,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재윤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잘 준비해서 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SF9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로 멋있게 퍼포먼스 준비해왔습니다.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SF9. 하반기를 강타할 드라마 함께하시죠. 인성입니다. Let's go. 예, 짧게 하겠습니다. 로운입니다. 좋아요. 네, 완전 초고속으로 돌아와 주셨어요. 그만큼 역대급으로 자신 있다는 이번 앨범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앨범은요, 확실히 저번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뭔가 다크해진, 네, 세련된 SF9의 모습을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한 멤버들이 전원이 참여한 앨범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이틀곡 외에 추천하고 싶은 노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멤버들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담긴 메모리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업한 오늘이라서라는 노래를 이제 판타지원들께 함께한 오늘이라서 행복했다,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각각 한 소절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메모리 한 소절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기억이죠. 네. 가줄래 이제 날 놔줄래. 예스. 네. 여기가 또 왜 웃으시죠 근데? 너무 잘 불러서 네? 감탄했어요. 감탄한 거 맞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최고네요. 자, 바로 오늘이라서. 오늘이라서도 네. 짧게 그럼 한 소절 가겠습니다. 빠이싱! 오늘이라서 곁에 있어줘서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느껴. 죄송합니다. 제가 옥타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헷갈렸어요.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모두가 추천하는 이번 타이틀곡 소개도 들어봐야죠. 트라우마는 어떤 곡인가요? 트라우마는 신스 사운드의 유러피안 사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곡이고요. 멤버들의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정말 여러분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그런 노래입니다. 트라우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SF9의 아이덴티티, 치명 섹시의 결정판을 바로 확인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 트라우마가 그 말 그대로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받는 모습을 머리로 쿵쿵 치는 모습을 표현한 안무입니다. 네, 바로 주시죠. 네, 저 멀리서도 제 눈엔 어른 섹시 재윤 씨만 보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리노님. 지금은 살짝 맛보기로 로봇 아니 선거 나가요, 선거? 감사합니다, 리노. 지금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 AI야, 뭐야? 본 무대에서 아주 무대를 찢을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SF9의 무대는 조금만 더 기다린 다음 만나보기로 하고요. 찬희씨, 우리 오랜만에 다음 무대 소개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꽃보다 아름다운 원어스의 무대와 무대를 장악하는 마에스트로 고스트나인 프레시안 에너지 아이슬린까지 함께 만나볼까요? 모두 나와주세요! 11월 마지막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10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볼까요? 드디어 이분을 소개해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올타임 레전드 장우혁 선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 1년 만에 컴백이에요. 기다려주신 네.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부터 전해주세요. 아, 네. 작년 럽시 이후로 1년 만에 인사 뵙게 됐는데요.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네, 매 순간 레전드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신곡 소개부터 들려주세요. 아, 네, 이번 어때 투나의 곡은요. 몽환적인 신스 사운드에 트랩 비트 사운드가 가미된 힙합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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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황제, 퍼포먼스의 제왕, 무대 장인 등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증명하듯 이번에는 또 어떤 환상적인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살짝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네요. 네. 와우. 해볼까?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노래. 어쨌든 나의 그 생각들이 멈춰 널 보는 나의 눈이 다시 한 번. 저도 좀 힘드네요. 네. 언제쯤 나의 그 생각들이 멈춰 널 보는 나의 눈이 다 버렸네. 너의 그 표정들은 날 비치게 해주게. 감사합니다. 선배님께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네요.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도 집중해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어디에 집중해서 보면 더 좋을까요? 포인트요? 네. 포인트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포인트거든요.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의 영원한 우상 장우혁 선배님의 무대를 함께 확인하러 가볼까요?
네,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즐길 준비 해주시고요. 그 전에 앞에서 역대급 무대를 예고한 SF9의 컴백 스테이지와 일상 속 활력이 되어줄 위키미키의 무대까지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이곳 MC석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줄 빛이 나는 화사씨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로로 컴백한 화사입니다. 와, 네, 먼저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부터 전해주세요. 네, 마리아 이후로 1년 5개월 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은 화사씨만의 독보적인 색으로 가득하다고 들었어요. 또 어떤 매력들을 담아와 주셨나요? 네, 길티 플레저라는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죄의식이 따르지만 함으로써 너무나도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앨범이어서 참 매력이 넘칩니다. 오, 약 1년 5개월의 공백 끝에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깊을 것 같은데요. 네, 깊어요. 뭐랄까? 정말 깊죠. 제 자식 같으니까. 그래서 순산을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타이틀곡 소개도 들어봐야죠.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암호빛이라는 곡인데요. 빛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비시가 되어가는 유쾌하면서도 도끼가 서려있는 팝스러운 그런 멋진 곡입니다. 그렇다면 무대를 꽉 채우는 화사씨의 힙한 에너지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포인트 안무 소개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노래의 춤은 살짝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좀 머리를 흔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좀 불이 난다 그리고 금을 캔다 라는 마음으로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지금. 와, 보시게 빛이 나네요.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해줄 포인트 세 가지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의상. 스타일리스트 언니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헤어 메이크업 열심히 해주신 언니분들 덕분에 또 돋보이고요. 그리고 음악 중심에서 멋지게 또 만들어주신 무대 세트도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저와 댄서분들 다 함께 이렇게 무대에서는 그 조화로움을 봐주세요. 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화사씨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저의 유쾌한 도끼가 담겨있는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모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오늘도 역시 거침없는 질주 중인 몬스타엑스의 러시아어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내일 저녁 8시 20분 첫 방송되는 MBC 반가운 설렘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생방송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생방송 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몬스타엑스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아이유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유씨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유씨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 우주호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야 쇼쇼쇼 안녕, 안녕.